데이트를 다 마쳤고. 난 너 때문에 빨리 왔어. 너무너무 사람이 그리웠어요. 의리가 있어, 의리가. 포장해서 숙소에서 한잔 이어서 하는 거죠. 아니 솔직히 아, 막 슬퍼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사람이 그립지 않냐? 자꾸 난 좀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제 나오지 나오지 이제. 자꾸 난 좀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니야. 얘기 안 했어. 했는데 아니야. 했는데 아니라고? 이제는 아니다 진짜 아니다. 했는데 아니라. 두 번째기 때문에.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해야 돼. 제가 없다고 그래. 전혀. 원래 그런 분? 조심해. 애립다. 애립다, 애립다. 여기로 끝? 여기로 오는 게 끝?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광수 씨 왔네요. 우리가 맨 처음 왔을 줄 알았는데. 아, 왜 이렇게 빨랐어? 좀 있었네요, 왼손으로 왔어? 어? 뭐야? 왼손으로 왔어? 아무도 안 사고? 이거 손 대지 마라 진짜. 점수만 먹어라. 저 왔잖아 저. 이제 저 왔나? 우리 연자는? 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계실 때랑 완전 다르신데? 완전 좋았다고. 네가 멋있었다고. 네? 광수야 네가 멋있었다고. 이놈의 매력. 아, 이거 모른다. 아니 근데 광수 씨가 왜 안 믿냐? 나 떡볶이 할 건데. 네가 할 줄 알아? 제가 떡 샀어요. 제가 샀잖아요. 장볼 때. 맞아, 요리 잘하신다. 제가 한 제 좀 부르고 야, 이거 엄청난 플러스 했으니까. 방금 밝아졌어. 요리를. 어, 요리 오. 밝아졌어. 이게 이제 누구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밝아진 거야. 나는 진짜 나는 되게 힘들었다. 진짜 힘들어. 멋있네. 언니는 남자 못 믿었거든. 안 믿었다. 왜냐면 언니는. 제 죽고 싶었다. 떡볶이 하고 있어요. 왜 울어? 누가 울렸어? 지금 조숙이 누나 힘들었던 그 과거가 또 잠깐 나왔는데 지금. 그래. 사람이 상처받은 거는 잊혀내는 게 진짜 너무 시간에만 정말 편하지. 너무 지옥 같다, 지옥.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지옥에 가가지고 이런 죄를 이렇게 수 없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겪어야 되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한 선택이니까 붙자고 어깨에 메고 그거 견뎌보려고 이를 안 굴고 살았지 진짜. 한 번도 그렇게 힘든데 두 번을 쉬었겠냐고.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 무조건적으로 저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안 두 번이나 한 거는 무조건 저게 미친년이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 순간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나를 이유도 없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한테 나라는 사람을 알지는 못하고 그렇게 돌팔매질 하는지. 내 잘못은 없는데 이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죠? 괴로운 그 마음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맞아요. 정말. 다 저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가고 어떻게 사람을 믿고 어떻게 누구한테 의지하고 어떻게 하냐고. 나는 솔직히 영수 난 취직할 때 너무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난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정수한테 얘기해놓고 이제 인터뷰한 게 있어서 그런데 나 솔직히 되게 고민. 그리고 난 내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솔직히 첫인상 픽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랜덤 데이트도 하고 근데 랜덤 데이트 때 너무 좋은 거야. 어, 괜찮고 나 근데 좀 그래서 마음이 좀 흔들렸어. 이제 그 얘기를 다 했거든. 아이고 지금 다섯 거리 주고 정석 씨가 그래도 큰 언니가 있잖아. 난 좋은 자라고 생각하고 힘들 뭐한테 기대? 언니 있죠? 오늘 생활 되게 많았겠네. 저 가면서 이게 다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말보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누구 하나 욕할 자격 없다. 진짜 우리는 자격이 있다면 행복할 자격밖에 없다. 아, 우리는 진짜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고 싶잖아. 행복하려고 한 선택인데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어깨에 무겁게 지고 죽도록 살아왔잖아. 그러면 이제 행복해야지. 근데 왜 누가 자기한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패기친 것도 아닌데 왜 이유 없이 울리고 왜 이유 없이 뒤에서 욕하고 왜 이유 없이 하자 있는 사람 만드는데 왜 행복할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데 우리는 다 지금 이혼한 사람이지만 근데 너무 그거에 강박이 있는 것 같고 솔직히 그렇게 아니야, 안 할 수도 있어. 아니 강박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얘기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이 그거는 영심 생각이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 나는 왜 다른 사람을 평균적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받았던 시선들이 그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영심 얘기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평균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평균적인 그럼 나는 얘기 못하나? 응?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위로의 말씀해 주시는 게 못해서 좋은데 아 지금 감정이 좀 많이 상해가는데요. 영수 씨가 다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근데 이래, 왜 그래 왜 근데 그래? 많이 있을 거니까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영수 왜 그래? 속풀이하고 있어 지금. 수도꼭지가 한번 터지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첫날 아침에 첫날 저녁에도 그랬던 거야. 한번 터지니까는 이게 또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안 올라가는데. 그래. 영수 나랑 잠깐 봐. 나 여기 좀 나가 같이. 오빠야. 오케이? 내가 잠깐 나가야 돼. 언니. 옷 갈아입고 올까? 뭐야 옷 갈아입고 왜? 잠깐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와 빨리. 아이고 여기 좀 하고 왜? 나 또 뭔 얘기를 해. 여자한테 싫으면 말고. 아니 그거 나중에. 아니 뭔 얘기를 놔두라고. 뭔 얘기를 해. 나한테 말해봐. 나중에 나 이제 안 울 거야. 안 울 거야 진짜? 울면은 데리고 나간다. 아니 나 내가 우는 게 사람이 하지 마니까 눈물이 자주 나. 가슴이 찢어지는 건요 다 했어요. 본인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근데 이거를 공감 못한 게 아니라 난 진짜 가슴이 찢어져 보고 다 그래 다 찢어져봤어. 근데 고쳐야 돼 용식님. 뭘요? 고치기 진짜 많아. 나는 얘기를 다 듣고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 싫은 부분들이 생기지 보이지? 몰라 본인이 그거를. 자 저 용수님이 김치게 한다고 했잖아. 어? 근데 세팅이 뭐가 됐어? 세팅? 그냥 그 국물. 국물밖에 없었지? 근데 용수님은 김치에 두부에 뭐 다 넣은 상태에서 끓이면 된다고 하고 내한테 얘기했어. 광수님한테 얘기하고 왔어. 아니야 그러니까 김치찌개 베이스를 해놓으셨다고 해서 나한테 두부만 넣고 끓이면 되라고 했지. 그거 봤는데 김치도 없고 없는데 그 김치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 김치 하나도 없었어 진짜?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내가 김치를 반 포기를 다 넣었는데 하나도 없었다고? 아니 그 우리가 그럼 누가 건져 먹었나? 그래 우리가 풀어져서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그 베이스를 해놓고 왜 그 국물을 쓸 수 있게 만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었어. 곱창 국물 뭐라고요? 곱창 국물에 김치찌개를 하려고 나는 계산을 하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지. 곱창 국물만 넣는 게 무슨 어떻게 베이스야? 물만 넣어도 베이스예요. 틀려? 그냥 물만 끓여놔도 베이스야. 뭐 틀렸냐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들을 얘기냐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면 나보다는 동생들 챙기고 싶으면 그냥 동생들을 챙겨.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잖아. 그런 거야. 나는. 나를 신경 썼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동생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신경 쓰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되게 아까 좀 그거 자체가 나빴어. 너무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분 나쁜 게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제작진이 계획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김치찌개에서 우리한테 김치찌개에서 잘 됐다. 아니, 레시피를 안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들은 얘기를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아 처음부터 그러면 나 이거 대나 잠깐 끊을게. 아, 내 얘기 듣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내 얘기 듣고 얘기하라고요. 제 말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내가 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받아줘야지. 내가 왜 내가 왜 나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왜 끊었는지 얘기할게. 나 굳이 들을 필요 없어. 왜 끊었는지 얘기를 해줄게. 나 끝까지 나 안 듣고 싶으니까 나 얘기하는 거냐면 본인의 생각으로 이게 맞다고 하는 얘기를 난 듣기가 싫어. 우리가 근데 왜 말을 잘라요? 상대방 얘기하는데 다 듣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상? 난 용수님 얘기한 걸 자르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
나는 한번 지나가면 그 기억이 안 나서 그 다음에 반론을 못 해.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빴었는데 그러면 그걸 찝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럼 나 되게 답답하거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미리 사실 이렇게 중간에 자르면 내가 이러니까 이해 못 하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중간에 자른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애고 한 게 맞는 거죠. 기억을 못 하니까 어? 좀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 어 알았어요. 제가 어 그래요? 나 이해 못 하는 성격도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본인이 기본적인 게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있잖아요. 본인이 안 잘랐다고 말, 했는데 말장, 지금 계속 말, 내가 하는 얘기 전에 잘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쁜데 본인이 뚝뚝뚝 하면서 자기가 잘라 근데 자기는 안 잘랐대 나는 잘랐대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몰라 아니, 내,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 얘기를 잘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난 낮추세요. 기억을 안 나 언성 낮추세요 저랑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왜 잘르면서 얘기를 하냐고 지금 언성, 아니잖아요 언성 낮추세요 본인이 분명히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막 지적을 하면서 아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러나 내가 그냥 안 하고 그냥 가. 하지 마요. 들어가세요. 혼자서 이게 다 해요. 아, 들어가세요. 기분이 좀 나빠 그냥.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싸우니까. 이거 이거. 어이없네. 철님은 내가 좋은 사람은 딴 데 가고 영수님은 저한테 대시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속이 청불하고 그럼 조수님은 이제 영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닫혔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의 여지도 없이? 조금은 있죠 솔직히 방금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영수님이 요만해 이 노력을 하고 하면 또 다시 이룰 수 있겠죠. 왜냐면 영수 때문에 내가 울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남아있다. 그래? 아유 복잡하시겠다. 엄청나. 민수 씨가 영수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상해있어요. 어 아들 뭐해? 아, 뭐 또 왔어? 알았어. 일찍 자고. 영수 씨도 마음이 안 좋긴 그래. 한가 보다. 아빠는 이제 좀 이따 갈려. 자려고. 푹 자고. 집에 있는 또 가족들 생각이 나겠죠. 많이 힘들기도 하고 지금 그죠. 네. 저기 아들하고 통하는 거지만 진짜 힘들죠. 눈물 나죠. 왜 안 나겠어요. 본인 뜻대로 또 안 되는데 잘. 아빠 또 전화할게. 끊어. 많이 불편했죠. 영수 씨도 오죠. 네. 이거는 배려가 전혀 없고 나는 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냥 공주공주 하면서 나는 뭐 마당새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됐을 때 저는 그런 사랑이나 그런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되게 나다 보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취급을 받고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 그렇게 취급을 해서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숙님하고는 그 취급 받고 나는 아이 정숙님은 내가 원하는 여자는 아니구나라 이제 판단이 끝났어요.